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고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꼭TV가 단언컨대 이곳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있어도 두 번 가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이곳, 학생들의 천국 PC방! PC방, 진짜 이 꼭TV도 정말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안 믿기시겠지만 그 당시에 PC방 이벤트 할 때 가격이 1시간에 100원인가 200원인가 그랬어. 거기서 한 10시간 딱 끊어놓고 라면으로다가 그냥 삼시세끼 다 때운 다음에 하루 종일 게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PC방 얼마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PC방 얼마인지 댓글에다 적어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신기한 뽑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들고 왔는데 PC방에 있는 용품을 그대로 뽑기 안에다가 집어넣은 고퀄리티 뽑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꼭TV가 가져왔습니다. PC방 뽑기비가 우리의 추억이 아주 그럭그럭 담긴 우리 PC방의 어떤 물건들이 어떤 고퀄리티로 나오는지 지금부터 PC방 뽑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고고리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색깔부터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개봉! 방통! 첫 번째로는 게이밍 의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자가 좀 약간 복불복인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하고 싶은데 의자가 너무 낡았어. 그래서 그냥 참고하자. 열심히 하다가 좀 잘해야겠다 하고 의자 딱 뒤집어 잡고 하는데 옆에가 다 낡았어. 옆에 딱 하는데 그 낡은 부분에서 아주 호랑내가 얼굴에 한 거 해가지고 다른 자리에서 의자 바꿔본 적 있어 없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게이밍 의자가 나왔습니다. 맞아, 요게 이 귀탱이 요거 귀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야 딱 기대고 있어야지 느낌이 좋거든요. 아주 폭신폭신하면서도 약간 단단해 보이는 그런 쿠션감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대요. 그리고 밑에는 이런 식으로 바퀴 표현을 해놨는데 진짜 놀라운 점이 진짜 굴러가는 바퀴로 해놨습니다. 바퀴가 달려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게이밍 의자네. 그리고 더 놀라운 기능이 이 기능이 없으면은 게이밍 의자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시침보드! 바로 침대로 바뀌어버리는 요거 기능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꼭TV도 옛날에 마블 게이밍 의자를 두 개를 사가지고 거기 잠자기 도전을 해봤었는데 잠시 자는 거는 괜찮지만 이부자리에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꼭TV 같은 사람들은 인간한 게임 의자에서 자기가 힘들어. 그리고 안 좋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은 자, 두 번째로는 TV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말고 노란색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자, 본체가 나와 불었습니다. 옛날에야 본체가 다가 깨덩이에 그냥 들어있다고 했어도 요즘 PC방 가보면은 진짜 아주 그냥 본체가 막 번쩍번쩍 그냥 막 수정관처럼 막 물 막 지나다녀. 냉각수가 흐른다던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체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옛날에 뭐 슬림형 해가지고 한 뼘 정도 되는 그런 본체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막 이만해. 이게 되게 비싼 본체인 것 같아. 와, 이거 보세요! 그래픽 카드! 요즘에 막 품절 현상이 나가지고 하기도 못한다는 딱 바깥에 딱 보여줘야 되죠. 내 그래픽 카드가 요 정도야. 너네 그래픽 카드 좀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 아시죠?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뭐 이런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멋있는 본체 되는데 근데 이건 뭐야? 이런 서랍 있는 본체도 있어? 부서졌니? 부서진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딱 낄 수 있는 이 안에를 그냥 보라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그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나올 수 있는 이제 환풍구하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이 이런 식으로 또 존재를 하네요. 무슨 전원 버튼이야 이거? 와! 맞아! 이런 식으로 반짝여줘야지! 요즘에는 컴퓨터 하나 세트 맞추는데 얼마나 들어요? 이런 반짝반짝 거리는 거 좀 넣고 이쿡TV 편집하는 그 컴퓨터도 700만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포트리스나 메이크업스톱이 돌리려면 700만원짜리 돈을 써줘야 돼. 그래야지 렉이 없어요. 쿠킹이죠? 자, 어쨌든 간에 아주 중요한 거죠. 엄청난 LED 기능까지 들어간 아주 고퀄리티 포트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는 역시나 이꼭TV가 진짜로 좋아하는 파란색 옆에 있는 초록색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모니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도 정말 크더라고요. 여기 봤다가 아이템나 이쪽 봤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디스크 걸릴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게이밍 모니터 같아요. 와, 이거 밑판 모양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색깔까지, 이런 디테일까지. 그리고 모니터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문양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들. 근데 이 줄에 뭐 이렇게 대롱대롱 뭐가 매달려 있거든요. 열매 마냥 이게 뭐야? 아, 이게 뭔가 했더니 본체에다가 넣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거네. 와, 이거였어. 이런 거 수납하는 거였구나. 근데 이거 뭐야, 버튼이 있어? 어, 모니터에서 이런 식으로 초록불 뭐 파란불 불이 나옵니다. 뭐지? 아니 좀 화면이 켜지거나 빛을 쏴가지고 화면이 보이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빛이 났으면 좋겠는데 와, 이건 좀 아쉽다. 이거 그냥 이거 왜 들어오는 거지 이거? 아니다, 그래도 이런 기능 없는 거보다 낫지. 이런 식으로 우와, 벌써부터 고퀄리티. 자, 다음으로는 드디어
갑니다. 미국 TV가 좋아하는 파랑색 맨 마지막에 할 거지요. 자, 주황색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나왔습니다. 마우스 어디 갔어? 응? 아니 마우스랑 키보드는 한 세트 아니에요? 기계식이니 뭐 이래가지고 다닥닥닥닥닥 치는 맛이 있다 그래야 되나? PC방에서는 기계식 키보드를 딱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좀 퀄리티가 좀 별로다. 글자 같은 거 써져 있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키보드가 다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뭔가 그냥 플라스틱 느낌? 어, 아수어. 오, 또 버튼 있어. 와, 몰랐다! 이건 몰랐다! 그냥 키보드 누를 때마다 막 반짝반짝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근데 PC방에서도 키보드가 약간 복불복이긴 해요.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 앞에서 핫도그 먹고 라면 먹고 막 그냥 국물 흘리고 뭐 요즘에는 뭐 키보드 방수 되고 막 그러지만은 옛날 키보드는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키보드 막 뭐 하나 안 눌리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국TV가 서든어택을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헤드 슈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딱 PC방에 앉아가지고 서든어택을 딱 켰는데 키보드를 눌러봤죠? 다 돼. 오, 다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오케이 성공했다 하면서 시작하면 이제 뭔가 조용해야 될 공간에서 그거 아시죠? 쉬프트 누르면 조용히 걷게 되는. 쉬프트를 눌렀는데 쉬프트가 안 돼. 그냥 다당당당당당당 이런 불상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합칠 수가 있나 보다. 어, 맞네. 야, 이런 식으로. 와, 완벽해. 이런 불빛 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에 한 70%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면 갑자기 150%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것 같아. 코골이. 자, 마지막입니다. 이국TV가 좋아하는 파랑색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랑 마우스가 나와버렸습니다. 뭔가 FPS 게임을 한다던가 사운드 플레이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헤드셋 필수입니다. 이국TV도 서든어택 할 때 청력이 너무 예민하고 예민해가지고 거의 강아지, 들짐승들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 이런 미세한 발자국 소리까지 캐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야, 근데 요즘 헤드셋 진짜 멋있게 생겼다. 귀 완전 싹 감싸줄 수 있는 그거네. 잠깐만, 설마 이 기능이 들어가 있겠어요? 조절 이거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너진 거 아니다. 오, 다행이다. 오, 그냥 빠지는 거였어. 오, 기능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헤드셋 마이크, 헤드셋 옆에 부분에 이런 식으로 USB 디테일까지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게이밍 마우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네요. 진짜로 나 게이밍 마우스야. 오, 딱 이거 외치는 것처럼 진짜로 완벽한 게이밍 마우스. 그리고 밑에 부분도 대충 만들기 쉽상인데 전혀 설마 설마 클릭 되는 거 아니겠죠? Nope. 이건 아니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USB 단자가 있기 때문에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체 세팅해주고 뒤에 USB 단자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꽂으면 돼요. 뿅! 오, 잘 들어가.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뽑은 걸로 풀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너무 예쁩니다. 본체 반짝이는 거 하면 모니터 왜 반짝이는지 모르겠지만 반짝이고 키보드 반짝이고 헤드셋에 마우스까지. 어쨌든 간에 시국이 빨리 풀려가지고 PC방 좀 마음 놓고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이국TV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예스!